그 이제 마저 치매 예방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또 시리즈별로 저희 이제 제품들이랑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 음식 좀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로 레시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레시피 먹어라 이거거든요. 이제 결론만 말하고 이제 이걸 또 본론을 얘기하면은 또 여러분 많이 섭섭하시니까 제가 또 섭섭하지 않게 바로 또 말씀을 또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제 음식으로 그 예방법으로 말씀드리면 달걀이나 명란젓을 좀 자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걀 안에는 이제 콜린이라고 해서 저희 기억력에 관여하는 이제 그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전달 물질을 이제 많이 만들어주는 요소가 이 달걀 안에 특히 노른자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좀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다거나 또 누워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뭐 매일 30분, 40분 이상씩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좀 좋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를 당연히 많이 써야겠죠. 네, 가만히 있는다, 뭐 있거나 또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TV를 보는 것보다는 좀그 뇌가 이제 잘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읽기라든지 쓰기 이런 거, 셈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때 저희 뇌세포가 활성이 많이 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 관련해서 또한 이게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수면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되게 적절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7시간에서 8시간이 좀 적절하다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레시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레시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말 그대로 레시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레시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우리 몸에 인체에 세포가 총몇 개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세포에 대한 이제 그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세포의 맨 바깥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세포막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이 한마디로 이제 레시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저희 세포들이 있어야만 이게 세포막을 통해서 이런 영양분이 흡수하게 되고 또한 좋지 않은 노폐물들 바깥으로 이제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즉 저희의 신진대사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세포막이 바로 이 세포의 신진대사를 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건강을 해야만 이 세포의 수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세포막의 주성분이 바로 레시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세포막이 부족하거나 또는 소실이 되게 되면은 이 세포가 이제 수명을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세포 바깥과 그리고 세포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질이란 무엇이냐? 바로 계란 노른자 안에 특별한 종류의 지방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계란 노른자 안에도 이게 지금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세포막에도 이 인지질이 있다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질이라는 거는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성분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분은 물과 기름을 섞게 하는 이제 그런 특수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인지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막, 그리고 미엘란 수초, 그리고 수용체 효소 등 주요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세포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을 작동을 하는 이제 방식을 이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파티딜 콜린을 가장 많이 이루는 이 성분이 바로 레시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엘린, 수초라는 거는 이제 저희 보면 이렇게 신경세포 있잖아요. 신경세포 부분에 바로 이 굉장히 기다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은 이 전기를 보시면 이렇게 복선이라 가지고 이렇게 말리게 해가지고 이 전기를 빠르게 이제 할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미엘린 수초를 바로 잃은 게 바로 이 포스파티딜 콜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성분이 부족하면은 이 뇌신경세포가 이제 빠르게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이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레스티는 이제 난황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이게 그리스어로 레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키토스에서 유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레스틴이 대량 생산해서 산업화 이제 되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원래는 콩기름 제조에 관련해서 대두레스틴이 이제 대량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런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메 있는 제품도 또한 대두레스틴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좀 약간 참조를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이 레스틴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레스틴이 혈관병의 흡착이 돼서 혈액순환 저해하는 콜레스테롤을 이제 분해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스틴입니다. 그리고 막히거나 좁아진 혈관벽을 축소시키고 모든 세포에 충분한 혈액 공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HDL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저희가 이제 몸에 이제 안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그 LDL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LDL을 세포 안에서 흡수를 하는 걸 원천 막아주는 게 바로 이 레스틴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하는 게 바로 이 레스틴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뇌가 이제 심장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뇌가 이제 수많은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놀라지 마세요. 또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뇌에서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뇌의 30%가 레스틴이었다는 사실 혹시 아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관련돼가지고 다른 분한테 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놀라면 좀뭐 좋을 것 같고 뭐안 놀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좀몇 가지 좀 전화를 통해가지고 이 논문에서 레스틴의 좀 효능,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레스틴이 인지 기능과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을 증진시켰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한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뇌신경세포들이 계속적으로 죽어나갑니다. 이게 저희가 뇌신경세포가 이제 큰 다발로 모이면 이게 조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보면은 정상인의 뇌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뇌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뇌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를 바로 전문적인 용어로 뇌위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위축증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따라서 이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는 포스파티들콜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물질 그리고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되게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들의 수치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틴이 바로 이 콜린을 만드는 주 원료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레스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나낭레스틴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나낭레스틴이 정신분열증 그리고 소아자폐증,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논문에 있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 아메이의 뉴트리라이트에 이런 레스틴이 있는데 이 레스틴은 이제 인지질과 함께 이 인지질 안에 있는 포스파티들콜린 그리고 플러스 비타민 E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식품이죠. 그래서 씹어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루에 네번 정도 드시라고 하시는데 필요할 때마다 예, 생각날 때마다 뭐 과자를 대체해서 예, 드셔도 될 것으로 예,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예, 저희 이제 제품을 좀 많이 연계를 해서 이제 뇌질환, 그리고 특히 이 알츠하이머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식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